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전국권의 현장 정치 7월 5일 순서 시작합니다. 라이브 방송입니다. 원래 제가 목요일, 금요일 전국권의 현장 정치 보내드리다가 이번 주부터는 이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순서는 일부 지면 신청 분석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아시아투데이 지면을 신청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회 그 주변에서 그리고 또 이 국회는 거의 뭐 이 민주당이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 이 상황이 됐고 또 그것과 별개로 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저도 뭐 이런 말은 처음 들었는데 일단 이 그 발음도 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문자를 읽고 나서 씹었다. 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고 나서 씹었다. 답신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진상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거 일종의 뭐 정치 공작 성향, 정치 공작 냄새가 나는 자, 그런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었는데 자, 그 부분도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 이재명,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검사 탄핵을 시작을 하다가 지금 그 검찰에 거의 포위를 당하는 자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만만찮게 이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죠. 평산마을의 문재인.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사람들 문재인 정부 때 뭐 자리를 하나씩 차지했던 사람들이 한 100명이 모여들어서 무슨 뭐 논의를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그것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청 포인트는 썸네일에 제가 표시를 한 것처럼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외나무 다리,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왜 막다른 골목에 섰냐 하면은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좀 수사에 정치인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좌파 정치인들 수사에 미온적이었죠. 미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에 대한 수사 확대, 이것도 막아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 영장 재청구에도 미온적이었다. 오히려 수사 검사들이 영장을 다시 치르는 것을 막았다. 그런 비판들이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재명을 겨냥한 이원석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겁먹었다. 이것이 관전 포인트 오늘 하나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참 발음도 이상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뭐냐면은 읽었는데 씹었다. 문자를 받아서 읽었는데 씹었다. 답신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실체가 뭔지 제가 좀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청하시는데 시청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국회 어제부터 지금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뭐 이재명에 의한 국회. 자, 그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부에서는 지면 심층 분석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슈 집중 해부 시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매주 금요일 날, 2주의 베스트 앤 워스트 인물들을 꼽아서 그 선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중간에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인물, 한번 선정을 해서 왜 그렇게 제가 꼽았는지 이유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투데이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인터넷판 기사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가장 최신 걸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는 그 가장 최근에 나오는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은 그 전 상황도 다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사는 여야 오는 8,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취소,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후폭풍. 자,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을 결국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22대 국회, 그러니까 21대 국회, 지난번에 끝난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이었죠. 민주당이 추진을 했던. 그런데 그것을 이 투표해서 가결을 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되돌아가서 재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됐죠. 폐기가 됐으면은 이것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지금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왜 거부권의 행사가 됐을까? 그 부분을 따져야죠.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 부분을 따져서 그때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두 명을 선정하도록 한 것, 이 부분 또 그 여당과 합의가 안 됐다. 특검법 자체가. 그래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를 하고 다시 그 법안을 올리는 게 정상적이죠. 정상적이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위헌적인 요소를 더 집어넣어서 오늘 통과를 시켰습니다. 더 집어넣어서. 어젯밤에 통과를 시킨 거죠. 자, 더 집어넣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또 용산에서 당연히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하겠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니까. 자, 그러면 또 민주당은 거부권을 남발한다. 탄핵해야 된다. 또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오는 수법이죠. 자, 일단 기사 내용. 이제 그리고 어젯밤에 통과됐는데 그 후폭풍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그런 논란이 있었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러 가면서 유상범 의원도 그렇고 김성주 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장 우원식에게 인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우원식이 왜 나에게 인사를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인사를 받을만 하면 인사해드리겠다고 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원식이 이재명의 뜻대로 국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 출입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국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대정부 질문 일정이 있으면은 첫째 날은 뭐 정치하고 둘째 날은 경제하고 세 번째 날은 사회문화 이렇게 분야별로 하죠. 대정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을 다 불러놓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 현안 이야기를 다 질문을 하고 국무총리부터 관계장관들의 답변을 듣고 그것을 TV로 생중계돼서 국민이 알고 그 아주 중요한 그 국회 의사 일정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의사 일정이 대정부 질문에 있으면 다른 일반 안건은 상정을 안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상정을 안 하는 것이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자락을 깔기 위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기 위해서 소동을 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뭐 옥신각신하고 뭐 필리버스터하고 하느라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치 분야 하고 나서. 자, 경제 분야. 본인들이 뭐 25만 원씩 국민에게 지원금 준다고 그 소동을 일으키는데 자기들이 정말 거기에 진정성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왜 25만 원씩 주는데 어려워하느냐. 왜 안 줘야 된다고 하느냐. 그 경제부처 장관, 경제부총리에게 막 따지는 그런 장면을 국회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말로만 한 거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필요 없어. 우리는 최상병 특검법만 상정하면 돼. 이래서 그것까지 날려보냈습니다. 날려보내고 나서도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취소가 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 민주당의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지금 이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항우혁 비대위원장이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호가 원내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은 대표 아니죠. 이재명 대표 아니고
그 박찬대가 대표 근황 막 대행 맡고 또 원내대표도 같이 하니까는 박찬대가 하겠죠. 자, 그런 일정이 또 해서 가장 핵심적인 현안들을 양쪽 교수단체 대표가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쪽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취소했습니다. 오로지 최상병 특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린다는 게 늦어졌네요. 그 제가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 제목은 이 오는 8,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취소,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후폭풍. 7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여야의 극단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당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늘 8일, 9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안 하기로 했다. 여야 수석 간 합의를 마쳤다. 그러니까 20일에 국회 개원 후에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근황 대행경 원내대표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취소가 됐고, 그리고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개원식 취소됐습니다. 무기한 연기됐죠. 그 대통령에게도 오늘 이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다 여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서겠지만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권유를 했고 일정 조율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최상병 특검법에 올인하느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각종 상임위 일정도 다 영향을 받는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부터 이 상황입니다. 국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대상 현황 보고 취소, 기재위 업무 보고,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이런 것도 다 정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특검법이 오히려 더 독해졌습니다. 이것을 다른 예를 들어서 정말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이 진상규명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가장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것은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사건 자체 왜 최소건 그 장병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느냐, 이 사건 자체를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고, 청와대 외압,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은 민주당 자기들이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안 되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이죠. 자, 그런데 그 양쪽 하기도 전에 지금 그냥 특검하겠다. 이것은 탄핵 자력을 깔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고, 진정 자기들이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특별검사를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두 명을 추천하는 이 조항을 없애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권 경쟁 후보가 제시를 했던 것, 그거라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제3자인가 대법원장이든 다른 곳에서 정치권은 빠지고 특검을 추천하자. 이걸 따라가야지, 그거라도 최소한 따라가야지 이 진정성이 확인이 되는 것인데, 진상규명을 위한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독소 조항을 더 집어넣어서 21대 때 폐기된 것보다 더 많은 독소 조항을 집어넣어서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원래 21대 국회 때 폐기된 거기에 보면은 그래도 특검을 대한변협에서 이 4명을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그 4명 중에서 민주당이 둘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넘겨서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도록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발의된 거는 대한변협을 아예 뺐습니다. 아예 빼고 그냥 민주당 한 명, 그리고 조국당 한 명이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보나마나 좌파 민변 출신 좌파 변호사를 추천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대통령이 골라라. 대한변협부터 아예 안 거치고 민주당 한 명, 조국당 한 명, 이재명당 한 명, 조국당 한 명, 두 명 딱 해서
자, 특검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선택을 안 하고 좀 지연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꼼수를 내서 사흘 안에 대통령이 지명을 안 하면은 아예 연장자를 하겠다. 자들끼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번, 뭐 민주당이 1번 해서 나이 좀 더 많은 민변 출신 변호사를 하고 조국당은 그보다 나이 좀 작은 사람 해.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이 사람 선택하게. 이런 꼼수까지 동원된, 그래서 더 독소 조항이 많은 이거를 지금 내놓고 이거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또 새 특검법은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다 부여를 하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장치를 다 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오늘 제가 그 이슈 집중해보 시간에서 핵심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이겁니다. 이원석 야당 검사 탄핵,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다. 자, 기사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죠. 이원석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오늘 출근길입니다.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놓고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다. 강하게 비판했다. 오직 한 사람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이름을 사실상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지킬 사람이 없죠. 뭐 지킬 사람 많게야 많지만은 이재명처럼 그렇게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서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한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은 헌법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의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압박이다. 특히 이원석 총장은 이번 탄핵 위법성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법적 검토. 자, 이 검찰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죠.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입법권 남용이다. 타인에게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률을 방해하는 직권 남용 및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이 이재명을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 말로만 하고 있죠. 실제로 이것을 하는지 저 지켜봐야 되는데 탄핵 대상이 된 검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릴 텐데 이게 신호탄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되면은 검사 전체와 검사 전체를 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 앞으로 법사에 불러서 뭐 망신을 주겠다 이 이야기도 있죠. 이 부분도 오늘 또 진전이 됐습니다. 법사위에 1번으로 불려갈 사람이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환, 법사위 소환에 대한 질문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면 바로 국회에 의결해서 헌법재판소 의결하면 되지 왜 이거를 법사위에 부르느냐 망신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국회의원은 없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다만 목적은 탄핵해서 헌재까지 가서 검사들의 옷을 벗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면은 바로 이 직무가 정지되죠.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 이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고 이 수사가 끝나서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소유지 방해용, 방해형 탄핵, 그리고 수사 방해형 탄핵, 또 하나는 복수 탄핵, 보복, 자기 수사했다고 복수 탄핵. 이것이 어우러져서 지금 4명의 검사를 탄핵 발의를 한 것이죠. 이 김건희 여사 돌려산 수사 문제도 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이 이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전면에 나서서 대대적인 반격을 하는 신호탄을 쐈다. 그 정도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기사 오늘 또 인터넷 기사 오후에 나온 건데 제가 오늘
시청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사 내용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김 여사까지 소환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수록 커지는 당내 통합 우려. 자, 무슨 이야기냐. 이게 나중에 제가 여기에 이제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을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을 나흘 앞둔 5일, 오늘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문자 메시지 답장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1월 19일에 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그때 디올백, 디올 파우치, 그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하는 게 좋겠느냐,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후보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 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읽고 씹었다, 일십, 이런 이야기와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노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CBS의 논설실장인데, 그 내용, 잠시 후에 그 이면에 숨은 함정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죠. 한 후보가 당시 문자 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자 이틀 후인 1월 21일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 후보와 오찬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자, 이 부분이 함정입니다. 이게 한 후보가 당시 문자 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자 답장 안 하니까는 사퇴를 요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러면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CBS 논설실장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비대위원장이 답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 되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이 아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답신도 하지 않고 씹었다. 그러므로 내 아내를 모독했다. 그러니 당신 사퇴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또 다루겠지만은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때 다 나왔습니다. 왜 사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비대위에 있던 김경률이라는 회계사를 했던 그 김경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해버렸죠. 사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중에 이 형장의 이설로 사라졌는데 그것과 그 마리 앙뚜아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등치시켜버린 겁니다. 그건 당연히 발끈하죠.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총선 국면에서 완전히 그 이적행위죠. 그래서 용산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이거는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 사퇴시켜라. 김경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라 했는데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거부를 했죠. 지금 이 한창 이 뭐 선거가 막 진행이 되고 하는데 비대위원장을 교체를 하기 어렵다. 거부를 했죠. 그래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 이관섭 비서실장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재옥 이렇게 같이 만난 자리에서 김경률을 사퇴시킬 수 없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당신이 사퇴할 테냐 한동훈에게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줄거리 여태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앙뚜아네트 발언 때문에 김경률을 사퇴시켜라. 김경률을 사퇴 못 시킨다. 그럼 당신이 사퇴해라. 이렇게까지는 나왔던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느닷없이 나오는 거는 사퇴하라고 한 이유가 내 아내의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폄하하는 그런 프레임을 짠 겁니다. 이 잠시 후에 제가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이런 프레임을 짰는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 이런 겁니다. 이 어제 있었는데 CBS 라디오에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이런 게 있습니다. 한판 승부라는 게 있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이제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사람이 김기환 CBS 논설실장, 같은 CBS죠. 논설실장이 있는데, 김기환 CBS 논설실장이, 김건희 여사가 1월 달에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재구성했다.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건 그 문자 메시지 원본이 아니고, 이 김기환 씨가 재구성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이거 봤는데 그대로는 내가 안 하고 민감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리를 해서 재구성했다. 그러니까 저 문자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것을 재구성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재구성해서 만든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들어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다. 그럼에도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그 한동훈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죠. 사과를 하려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기 바란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오늘 기자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을 재구성했다고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문자가 그 원본이 아니고 내용이 좀 다르다. 나에게 온 메시지와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뭔가 이제 지어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김교환 CBS 논설실장이. 취재진이 정확한 내용이 그럼 뭐냐고 물으니까는 한동훈 비대위 그 후보가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그 내용을 내가 어떻게 말하냐. 나는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쓴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왜 그러면 이 문자를 씹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적 부분이 공적 부분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그러니까는 이 김건희 여사는 어떤 공적 지위, 그러니까 정치 공적 지위에 있는 건 아니죠.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그런데 이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용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용산과 서로 이 문제를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공식 용산에서 참모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사적으로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그러면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문자를 받았지만 나는 공적 라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 해명을 했죠. 자, 해명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당권 후보들이 한동훈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온 문자를 씹었느냐. 그러니 당신은 비윤 후보 아니냐. 전륜 그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전륜 후보다. 이런 이야기의 근거로 이걸 삼고 있는데 이 문자를 씹었다는 걸 삼고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쪽을 다 폄훼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한동훈까지 다 상처를 내기 위한 일종의 저는 업무 공작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그럼 먼저 드리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사실 이게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런 문자가 있었고 거기서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좀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번 보도가 그 전에 됐습니다. 오늘 새로 놓은 게 아닙니다. 보도가 됐는데 이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 김교환 CBS 논설실장이 김기환 논설실장이 이 CBS 본인이 문담은 여기에 나가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일종의 뭐 찌라시 수준 아니면 이제 좀 알려진 내용을 새로운 사실처럼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사실 있습니다. 자. 과거에 뭐 국정원 관련 뭐 이야기들도 뒷이야기에 깊숙한 이야기를 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때 TV조선에서 이것을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TV조선이 이
언제 보도를 했냐면은 TV조선이 1월 23일, 그러니까는 올해 1월 23일 TV조선 뉴스 9 시간에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자,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자, 이게 처음 오늘 그 김기환 씨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던데, 1월 23일, 자, TV조선 뉴스 9. 저 제목이 김건희, 최근 당이 사과 결정하면 따를 것, 의사 전달. 자, 그런데 이 결론은 못 냈다. 이게 오늘 김기환 씨가 했던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때 보도됐던 내용이 뭐냐면 TV조선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충돌, 그때 저 여당 대표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충돌을 했죠. 충돌을 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당 쪽에 전달했던 것으로 TV조선이 확인했다. 그런데 여기서 당 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한동훈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은 저도 알았고,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한동훈이 원톱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고 비대위원장이었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매결해서 잘 아는 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중대한 일을 내가 사과하려면 사과할 수 있다.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그 중대한 일을 누구하고 상의하겠습니까? 당 비대위원장하고 하겠죠.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 제 불찰로 인해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 그리고 다만 사과를 할 경우에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하면서 대선 당시 학력 위조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 뒤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도 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김기환 실장 이야기 중에서 이 한번 사과를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 자기가 그것을 문자로 봤다고 했죠. 자,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왔던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TV조선에 이것을 단독으로 쓴 기자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본 그 문자 메시지를 그 CBS 논설 실장이 그 똑같은 것을 봤다. 봐서 같은 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보도를 근거로 해서 TV조선을 보도를 근거로 해서 CBS 실장이 살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말이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가 일부에서. 자, 그런데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을 그 다음에 추가 보도는 넣어주지 않았는데 어쨌든 처음이 아니란 거죠. TV조선에서 한번 그 보도를 했던 거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양쪽이 다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한 것이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아니고 그냥 내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왜 씹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김기환 CBS 논술 실장이 이 대목이 저는 그 상당히 의도가 있게 말을 했다고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라디오에서 박주영의 한판 성보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체 그러니까 무시를 해서 무시를 당했다고 여사님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김기환 논설 실장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낸 사실을 몰랐어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사님이 그냥 임의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대통령께서 뒤늦게 이걸 아신 거예요. 여기서 나오네요. 발음도 이상합니다. 어쨌든 읽고 나서 씹었다. 답신 안 했다는 것도 아신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지점에서는 경로를 하셨습니다. 또 경로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최근에 최상병과 관련해서 경로해서 막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있는데 얘도 또 경로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봤습니까? 그래서 121 사태로 이어졌다. 121 사태가 뭐냐? 원래 이제 무장공비 넘은 거 그 121 사태라고 그때 그랬는데 이거를 121 사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바로 1월 21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 사태가 일어났다. 보는 생각들이 많다. 자,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한동훈 나가라고 그랬다. 우리 아내한테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거는 음모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알려진 건 그게 아니고 말의 양단에 더 발언을 한 김경률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이렇게 흠집을 내는 거냐? 아니죠. 한동훈 그 후보는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라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묵살을 했느냐?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문화일보에서는 또 후속 기사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의 명품백 사과 의사 5차례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뭐 문화일보 통화에서 뭐 5차례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 점점 더 이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완전히 대들었다. 그 배우자가 문자를 막 하는데도 5번이나 보도에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그 팩트는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은 비윤 반윤이 맞다. 심지어 전윤 후보다. 완전히 끊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이 한동훈에게 흠집을 내려는 세력이 이걸 뭐 좀 전 시비에서 논설실장하게 슬쩍 흘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동훈을 흠집낸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이 뭐 속된 말로 쪼잔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일단 현재로서의 이 사태를 파악을 하는 데는 그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추이는 지켜봐야 되는데 양쪽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동시에 겨냥한 일종의 음모론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좀 더 저도 취재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누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슈 집중해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자기계에 넘어간 이재명 검찰에 포위됐다 이겁니다. 지금 4명의 수사검사 특히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그리고 또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수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정자동 특혜 의혹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들을 이제 실제로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안을 발의를 하니까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안 나설 수가 없으니까는 지금 오늘 세 번째 나섰는데 상당히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섰던 것은 그때 이 대검 차원의 입장문을 냈죠. 그 입장문의 내용은 주로 이렇게 우려를 표시를 하고
이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정도의 입장문이었는데, 어제 두 번째 아주 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센 이야기가 유은석 그 검찰총장에게서 나왔는데, 바로 이 원래 회의에서였죠. 대검의 원래 회의는 이 간부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 원래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검찰총장의 발언이 이 입으로서 그러니까 검찰의 내부 통신망에도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은석 검찰총장, 그 검찰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 굴복하지 말고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검찰을, 그러니까 검사들을 독려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어제 나왔는데, 오늘은 더 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더 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출근길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을 일단은 직격을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켜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다. 이재명을 직접 공격을 했죠.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는 경고를 하고 검찰이 그 굴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면은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 대응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 대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은 불법행위다. 그건 불법행위면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대응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재명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입법권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것인데다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직권남용, 명예훼손 이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고발 같은 법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로만 하셨으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이재명만 놓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처음에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이 병합을 해서 영장 청구가 됐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이것을 이제 병합을 한 것을 다시 분리를 해서 하나하나 기소를 했죠. 백현동 기소하고 성남FC 기소하고 다 기소했는데 대북송금을 남겨놓고 있었죠. 남겨놓고 있었던 이유가 기소도 하지 않고 영장 재청구도 안 하고 남겨놓고 있었던 이유가 그 공범격인 이화영의 재판 결과를 보고 청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재판에서 이재명이 공범이란 게 사실상 확인이 됐죠. 판결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영장 청구를 다시 해야 되죠. 구속영장. 수사검사들은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막았다는 이야기죠. 검찰총장이. 총선이 끝났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고 그러니까 부담이 됐고 나중에는 그것을 막고 하니까는 그 유원석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는 거 아니냐. 고향이 또 호남 쪽이니까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정치하려고 이재명을 봐주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 일종의 좀 본인 입장에서는 오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그 이재명이 지금은 아예 검찰 조직을 없애려고 하죠. 그 법안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고 검사 직급 다 없애버리고 검사라는 명칭을 없애버리고 수사관으로 다 통일하고 그 다음에 직급도 상급 정도 지금 봤는데 그걸 다 강등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민주당 동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그 4명의 검사를 탄핵을 해서
법사위에 출석을 시켜서 한 명 한 명 출석을 시켜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 획책까지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서 아 이것은 사법방해야 우리가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어 그렇게 거시면 안 되죠 행동을 해야죠 고발도 해야 되지만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본인이 만료를 했던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은 상당히 넘쳐납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만 해도 대북송금 이거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갔으니까는 수원지검에서 하는 것만 해도 일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새로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경기도 법인카드. 그 다음에 이 쌍방울. 그 쌍방울이 그 김성태가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사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자동 특혜 개발 이용. 이런 것. 강백신 저 차장검사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정말 이게 전공법이죠. 전공법. 이재명이 본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뭐 탄핵까지 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고 공소유지 못하게 하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공법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거죠. 그걸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원식 검찰총장, 이제 임기 9월까지인데, 어떤 조치를 제안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설마 그렇게 하겠는가. 탄핵 대상 검사 4명을, 김영철,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검사 4명을 줄줄이 불러가지고, 이 법사위에 법사위 위원장이 지금 정청래죠. 그때 입법청문회라고 하면서 제복 입은 군인들을 앉아라 일어서라 10분 동안 퇴장해라 뭐 그 옆에서 박지원 법사위원장은 뭐 두 손 들고 한 다리 들고 서 있게 하라 온갖 수모 모멸감을 다 줬죠. 법사위에서. 이번에는 검사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넘겼죠. 법사위에서 4명을 다 한꺼번에 부르는 것도 아니고 4명을 한꺼번에 부르면 본인들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사위 안에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사를 했던 박균태, 이근태, 정진상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있는데 검사 4명 쫙 자기들과 대치를 했던 피고인 자기는 이제 이재명 죄가 없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재명을 막 수사를 했던 검사 4명이 쫙 앉아 있으면 위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꼼수를 써서 한 명 한 명 부른다는 겁니다. 검사 한 명을 불러서 딱 앉혀놓고 막 취조하듯이 막 하는 거죠. 그 중에 순번을 또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새로 나온 그 뉴스인데 1번이 누구냐. 자, 엄희준, 강백신, 박성용, 김영철 검사 중에서 김영철 검사를 1번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철 검사를 제일 먼저 부른다고 합니다. 김영철 검사는 이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 송영길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수사를 했죠. 그리고 이 수사를 하고 그 돈봉투 사건 안에는 7인의 멤버, 이재명의 7인의 멤버도 포함되어 있고 한 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그 탄핵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냥 돈봉투 사건 수사했으니까는 탄핵할 거야.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끄집어낸 게 뭐냐 하면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재판. 그러니까는 그 최순실 그 특검 과정에서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와 개인적으로 사귀었다. 그래서 품위 유지 위반 뭐 이런 걸로 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1호로 법사에 불러가지고 망신 주기 딱 좋죠. 왜 검사가 피의자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갖느냐. 봐, 이거 장시호 씨가 자기 친구에게 한 녹음 파일도 다 있잖아. 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장시호가 자기 친구에게 아, 나 지금 그 검사님하고 지금 사귀고 있어 개인적으로 와, 막 그런 이야기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장시호 씨가 실토를 했습니다. 아, 사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전화를, 그 친구가 이제 녹음된 거를, 그 친구와 사이에 녹음된 게 이제 유포가 된 거죠. 사실 그 녹음된 거는 이 내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 거야. 김영철 검사에게 누가 돼서 죄송합니다. 내가 거짓말 했어요. 이 말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령 예를 들어 청담동 술자리 할 때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알리바이 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해서 그 술집에, 청담동 술집에 대통령도 오고 한동훈도 오고 막 이렇게 한 거. 그 이제 녹음이 돼서 유포가 되니까는 나중에 아, 사실 내가 그 남자친구한테 알리바이 된 거야. 쪼겠어요. 이렇게 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김영철 검사를 불러서 이 망신 주기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남녀 간의 스캔들 문제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1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2번, 3번, 4번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일종의 국회에서 인민재판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검사 망신 주기를 이미 시작을 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오늘 또 그 탄핵 대상이 되고 된 그 박상용 검사가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그 전에 이 본인을 탄핵하는 사유를 아주 망신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수원지검 그때 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뭐 수원지검 검찰청에서 술판 벌어졌다. 이화영이 주장한 그 거짓말로 거의 다 판명이 났죠. 그런데 그 술판을 벌였다고 탄핵 사유에 집어넣어서 지금 탄핵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이성윤 그 친문 검사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던 이성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이 된 이성윤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대거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 할 때 있었던 일이었다고 하면서 이 모 검사가 이제 김영철 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김영철이 아니고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 있을 때 울산지검장 주최로 그 청사에서 한 30명이 모여서 그 직원들을 회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박상용 검사가 술에 취해서 검찰청사에 용변을 봤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용변을 봤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벽에 바라고 어쩌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튜브에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또 서영교, 최강욱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것을 막 퍼뜨립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외 연수 중인데, 연수 중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데, 이거 끝까지 내가 그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근데 실제로 오늘 고소를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이성윤. 그리고 뿐이 아니고 서영교. 그러니까 검사가 현역 야당 의원 두 명 그리고 전직 야당 의원 최강욱 그리고 또 코미디언 또 개그맨 한 사람 있습니다. 개그맨 한 사람까지 네 명을 실제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면전이 민주당 이재명과 검찰의 전면전이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이 전면전의 행태가 이재명은 자기가 구속이 되지 않으려고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을 구속시켜야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유지를 하게 되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로 피할 수 없는 징검 청구가 시작됐다. 자, 그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사법 위기도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죠. 본인이 이 전주지검에서 검사 9명을 전부 투입을 해서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타지마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사내 자켓, 여기에 대한 수사도 들어갔죠. 그리고 문다해, 이 수상한 동거래,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친문 정치인들이 가만 있을 수가 없죠.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무슨 뭐 모임을 가졌다는데 한 1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걸고 모아서 무슨 보좌관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100명, 조국도 거의 갔다고 합니다. 이 조국의 후견인이 사실상 문재인이죠. 그래서 친문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이제 공천에서 대거 탈락을 하면서 비명 행사를 하면서 국회에 못 나오니까는 이 보좌관들이 갈 데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조국당의 12명 국회의원 갑자기 막 국회의원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좌진으로 들어가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 해서 한 100명이 모였다는데 100명이 모인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에 대한 사법 위기도 특미까지 왔기 때문에 위기 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죠. 그러니 지금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 문재인도 사법 그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신문은 저것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연임 도전 앞둔 시점에 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연임 8월 18일 그 다시 대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들러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전국을 다니면서 경선을 하려니까 최고위원들 경선에 끼어서 하려니까 뻘쭘하니까 이 들러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이인영을 생각을 했다가 이인영이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김두관 쪽에서 입지를 해서 또 김두관을 시키면은 들러리를 시키면은 김두관이 너무 튀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 하고 있는 시점이지. 지금 친문 쪽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에게 도전하는 이것은 이미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문재인의 사법 처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위기 의식에서 모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진검 정부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 검찰뿐이 아니고 문재인 대 검찰 진검 정부가 시작이 됐고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 사법 처리가 되느냐 계속 뭐 말로만 구속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지느냐? 일단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다시 재개를 했고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여전히 불확실하죠. 이원석이 어떻게 할지 불확실하는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 구형 날짜가 정해졌죠. 9월 6일 1심 구형 그 다음에 10월 달에 1심 선고 나면은 100만 이상 넣으면 모든 게 다 1조 민주당도 434억 원 토해내야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빨라집니다.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하도록 돼 있죠. 법상으로. 그러면 1심은 거의 2년을 늘어졌지만 2심, 3심은 1심만 결론이 나오면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더 놓쳐더라도 내년 봄에는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고 그것이 100만 이상 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걸 잃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최후의 발악, 발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최후의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과 법원을 옥죄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이재명을 덮치는, 자, 그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는 정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다음 주도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소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깜빡 잊은 게 있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오늘의 월스트인데 저 사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그 베스트는 그래도 이원석. 뭐 어쨌든 지금 막판에 이 세 번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이원석 베스트로 했고, 월스트는 안철수로 꼽았습니다. 안철수. 특검, 최상민 특검부 표결에서 국민의힘 두 명이 표결에 참석을 했죠. 김재섭은 반대했는데 안철수는 찬성을 했습니다. 혼자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당하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상민 특검법이 뭘 노리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혼자 가서 찬성표를 던진 것. 그래서 이주의 월스트 인물로 제가 꼽았습니다. 7월 5일 보내드린 선거권의 현장 정치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